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순간에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지표나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제 삶 속에서 혹은 생활 속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크립토 투어로 찾아뵙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크립토 투어가 뭘 하는 코너였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크립토 투어는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식들과 그리고 인사이트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저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도 뭔가 시장의 변화를 어떤 순간에 체감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들을 허심탄회하게 우리 구독자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순간에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뭔가 시장이 뭔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뭐 새벽부터 다양한 온체인 지표나 데이터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좀 강세장을 가리키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지표 따라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는 지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대적인 비중이나 어떤 중요도를 따져보면은 강세장 쪽에 더 많이 무게감이 실려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지표나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제 삶 속에서 혹은 생활 속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오랜만에 연락을 주는 지인분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나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 놓으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게 뭐냐, 그거 사기 아니냐, 스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장이 좋아지면은 다들 관심을 보이면서 이거 지금 투자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죠.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의 연락이 수년째 안 된 지인분들도 오랜만에 연락을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좀 유의미한 연락을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두 분의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제 후배인데요. 10년 더 넘게 연락이 안 되다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왔는데 본인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암호화폐 투자를 결심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채널을 매일마다 보면서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 책도 한 권 선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본인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수익적인 어떤 상승이 필요한 그런 순간에 결국은 비트코인이 좀 많이들 눈에 들어오고 또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더 유의미한 연락은 제가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건데요. 그 친구와는 제가 2020년과 2021년 불량 당시에도 활발하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투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미시런 수익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괜찮은 성적표를 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로 많이 바빠지면서 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는 연락을 좀 못하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미시런 수익이 괜찮았는데 잘 현금화해서 엑시트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금액들을 하나도 현금화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도 못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굉장히 좀 잘 나갈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격이 하루 사이에 크게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이에 가격은 더 추가적으로 떨어졌고 기다리다 보면 가격이 또 오르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가격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의 우상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량을 모아 나가시면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시고 특정 구간, 즉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수익률에 도달하면은 일정 부분의 물량들은 매도해서 현금화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들이 마지막에 엑시트 전략에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그 전에도 중요한 구간들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두시면은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두 번째 신호는 제 책인데요. 제 책이 드디어 이 대만에 현지 출판이 되게 됐습니다. 저작권이 팔려가지고 올해 말에 대만에서 출간이 되는데요. 그 출판사가 대만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에 하나이고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였죠. 세이노의 가르침을 출간한 출판사입니다. 자, 이렇게 큰 출판사에서 뭔가 이 암호화폐 책을 번역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출판사들이 트렌드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만큼 아마도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뭔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담을 한 번 더 해보자면은 제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이름이 방주 출판사입니다. 자, 그런데 방주를 영어로 하면은 바로 아크입니다. 네, 아마 많이 익숙하신 이름이죠. 아크 인베스트의 그 아크가 바로 방주라는 뜻입니다. 이 캐시우드가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좀 밀려나고 나서 1년 정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지냈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노아의 방주를 보고서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아크 인베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방주를 띄운 겁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출판사와 이 아크 인베스트의 이 아크라는 이 방주라는 이름이 좀 중첩이 되면서 괜히 개인적으로는 뭔가 영험한 느낌이 들면서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더 하게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재미있는 여담들이 있는데요. 유튜브 촬영에서는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구독자님들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클럽 멤버십에서 코인아지트 코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강세장을 어떻게 체감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강세장이 다가오게 됐을 때는 그 흐름들이 알트코인으로 이어져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번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슈퍼코인을 선택해야 될지는 오피셜 투자 클럽 멤버십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크립토 투어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